추자연 건강, 은황, 아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출산 후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걱정케 했던 추자현이 SBS 동상이몽 시즌 인원은 내 운명 축에 불식시켰습니다. 동상이몽 시즌 인원은 내 운명 축은 걱정 뚝이상 1도 없이 쾌유중이라는 자막을 통해 추자현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11일 방송된 동상이몽 시즌 인원은 내 운명에서는 추 커플 추자현, 우효광 부부가 지난 1일 금요일 새벽 서울 건강한 남자아이를 얻었다고 출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자현 근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출산 당일 오후 추자현이 경련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이후 팬들의 걱정이 이어졌고 10일 추자현이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이에 11일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전하며 추자현도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인사를 전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 의식불명은 사실무근 우효광이 간호중. 소속사 추자현, 농담 주고받을 정도로 충분히 대화 가능. 우효광, 4일 SNS 글 남겨 건강 회복 중 안심하길. 소속사 추자현, 의식불명 보도 접하고 마음 아파해. 한편 추자현은 두 살 연하 연인 우효광과 2012년 중국 드라마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2015년 실제 연인으로 발전, 공개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후 SBS 동상이몽로는 내 운명에 출연해 행복한 신혼 생활을 공개했습니다. 추자현 우효광 부부. 추자현 우효광 부부는 지난 2012년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통해 연을 맺었으며 2015년 9월 열애를 인정하며 공개 연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추자현 우효광은 결혼식을 올려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SBS 동상이몽이를 통해 추후 커플, 추후 부부로 사랑받았으며 1일 그토록 바라던 등남을 했습니다. 추자현의 남편 우효광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 우효광은 빨리 아기를 낳고 싶다.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한숨 자러 가자며 박력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효광은 아이는 두 명이나 세 명을 갖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추자현은 가끔 남편이 내 나이를 잊는다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걸 원한다는 건 철딱서니가 없는 일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히읗히읗. 이후 그녀는 출연 중이던 SBS 동상이몽 인원은 내 운명에서 임신 소식에 관해 30대 후반이라 걱정이 많았다. 만약에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떨 것 같냐고 효광 씨에게 물어본 적도 있다며 조급할 때는 안 생겼는데 마음을 내려놓으니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잡지 촬영을 했던 그날이라며 하필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남편은 기억을 못하더라며 아이가 생기게 된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옷깃에 스치기만 했는데도 너무 아파서 감기 몸살인 줄 알았다며 매니저가 느낌이 이상하다며 감기약 대신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다. 우리 매니저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임신 소식을 알린 후 태교에 전념했던 그녀를 향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자현 우효광 부부 등남 축하드리고요. 추자현 씨 몸조리 잘 하셔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고대하겠습니다.